아, 점수 잡고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자,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 상국증인데, 마초를 하는데 스코어링 플레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링. 점수 먹자 플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내심과 굉장한 스트레스를 요하는 플레이인데, 오랜만에 해서 될지 모르겠네. 요걸로 점수 작업합니다. 요걸로. 근데 이게 점수 작업이 돼요. 여기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여기 안 될 것 같죠? 요 공격으로 점수 작업합니다. 순전히 요 공격만 써가지고. 또 잘 맞지도 않거든요? 이것이 누구지? 후대 커맨더니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히 하면서도 내 자신이 두려워.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저 이 게임 맞는 사람이 아니고. 근데 이게 리치니까 길어요. 어씨. 근데 이게 딜레이가 상당히 심해. 기술 딜레이. 아 맞다. 내가 일로 왜 갔지? 절로 가야 되는데. 잘못 왔네. 일로 왜 왔을까? 아씨. 나도 보신 길 일로 왔네요. 저도 오랜만에 하는 거라 가지고 한번 어떻게 된지 가보고 싶긴 해요. 어, 아쿠아블루님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아, 진짜 오랜만이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살아 계셨어요? 엔치천이 1 더하기 1은 북녀미. 북녀미. 아, 나 귀요미 팍팍 해줄 수 있는데. 네, 1학년 선물 감사합니다. 저한테 귀요미는 팍팍 날려주시면 힘을 내서 멋진 맛깔나는 플레이를, 맛있는 플레이를.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 오신 사이에 팬클럽으로 강등되셨네요. 악당파론 16개를 팽가해 고맙습니다. 악당파론님. 악당인데 마음은 천사이시네요. 네, 2199번째 팽가해 고맙습니다. 아 이게 그 뭐지? 그 공격하고 데미지가 같네. 그 누구지? 아우 감사합니다. 아, 나 귀요미 팍팍 잘해줄 수 있는데. 백도이님 어서오세요. 막상 이거 보여달라고 할 땐 안 계시네.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못 보시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아니 이걸 누가 요청하셨거든요. 이거 보고 싶다고. 근데 요청하신 분이 이렇게 안 보면 곤란한데. 솔직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딱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번 하고 치웠어요. 이거 영상을 만들까 하다가. 너무 여러분 봐도 힘들잖아요. 봐봐요 이거. 귀도 안 모이고 점수는 많이 올라요. 점수는 확실히 많이 올라요. 마초가 지금 레벨이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마초가 지금 레벨이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리버 피니스님, 초맨님, 즐거운 하루님 어세요. 아니 보스는 이걸 못 잡죠. 어떻게 잡아요? 말이 된 소리 해야지. 아씨 밥에 도는 게 이게 좀 기술이 좀 사거리가 길면 이제 충분히 써볼 만한데 사거리 너무 짧아요. 사거리가 완전 너무 짧아. 그리고 지금 내가 실수했는 게 배 선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 밑에 부분에 들어 배 밑에 길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를 했네. 자, 보스 잡을 때는 이제 심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아가사탕님, 나는 쉬운 남자님, 석별의 정님 뭐하세요? 우리 17,000원님 좀 조금만 사랑과 온기를 베풀어주시면 얼마나 고마울까. 8505-8965님 뭐하세요? 아 뭐야? 오 죽됐다 씨. 아씨 와 선빵을 못 때리네. 어우 죽겠다 씨. 어 왜 이렇게 못 싸우냐? 와 뭐야? 와 운도 없어 씨. 아 존나 짜증나네. 존나기 싫다 갑자기. 개 말렸어 이거 한 마리 죽겠네. 아 또 이런 식으로 죽냐. 아 존나 말렸네. 존나 짜증나네. 만피로 가야 되는데 무조건 막 원래 계획은 한 대도 안 맞고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개망했네. 개망했네 이거. 한 마리 죽습니다. 내가 봐도 한 마리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이 공격 패턴 너무 약점이 많은 패턴이라고. 오 실천님 세상에 100개라니. 아 감사합니다. 아 눈이 부셔요. 아 눈이 너무 부십니다. 아 정신이 번쩍 뜨입니다. 원래 정신이 몽롱했거든요. 몽롱했는데 정신이 먼저 뜨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씨 봐봐. 아 존나 공격이 늦게 나와. 발동 속도 빠르면 이게 충분히 쓸만한 그건데 공기 늦게 나와요. 알면서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화딱지 나는 거야 이게 그 공격이. 아 이거 원래 안 맞아야 되거든요. 기술 존나 쓰레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있는지도 모를 거야 아마. 마초 하시는 분들 이거 마초 고수분들도 이건 안 써. 죽어도 안 써. 기술이 그냥 완전 쓰레기이기 때문에 안 써요. 판정이 존나 쓰레기예요 이거. 커맨더님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나 커맨더님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야. 봐봐 기도 안 보이지. 아 그래 할래. 이거 하면 뭐 굿데이 커맨더님 큰 선물 주시겠지 뭐. 초반부터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데. 마초 자체가 바람이긴 한데 대신 내가 한번 했는 게 최선을 다할 거야. 최선을 다한 대신에 와 봐봐. 와 나 진짜 이거 100개로 안 된다 이거는. 이거 100개로 안 돼. 아씨
이거 100개는 안 된다. 아씨. 봐봐, 옆에 이게 존나 범위가 존나 이상해, 이게. 긴 것 같으면서 짧아. 바로 앞에 이 녀석 못 때린다니까? 얘네들 얼마나 좆밥인데, 얘네들 한 대도 맞으면 안 돼요, 원래는. 어, 화딱지나. 얘네들한테 맞는 거 만들어 화딱지다. 와, 진짜. 압니다. 와. 노다이는 포기해야 돼요. 점수 먹는 게 너무 힘들어, 봐봐. 나도 신경질 부리기 싫은데요. 맞춥니다, 맞춰. 신경질 부리기 싫은데 신경질을 부르는 캐릭터네. 근데 이거 내가 너무 힘들다 이거. 일단 여기 살고 봐야겠다. 살고 봐야겠어 여기. 살아야 뭔가를 할 수 있다 지금. 일단 여기 이제 목숨 일단 살리고 볼게요. 이거 아무도 안 하는, 이거 진짜 아무도 안 하는 플레이, 아무도 안 하는 플레이. 어느 맨정신의 사람이 이걸 하겠어요 지금. 이런 빙다리 핫바지 짓을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네. 여러분이 봐도 바람이죠. 안 되겠어요. 일단 여기는 살고 봐야겠어요. 원래 그 배 뱃머리 원래 아래쪽으로 가서 점수를 먹어야 되는데 제가 길을 좀 실수를 했어요. 원래 배 안, 선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쪽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5만 점 정도 더 얻어가지고 지금 하면 레벨 6이나 7이 됐을 텐데. 일단 레벨 6이네. 그나마 마초한테 희망이라는 거는 저 앉아 때리기가 일체 없다는 거. 그 하나는 정말 축복받을 만하다는 거. 맞으면 안 돼. 좋았어. 여기 일단은 여기는 그냥 무사 통과해야겠네요. 여기서까지 작업을 하면 더 죽을 것 같아. 피가 좀 더 있고 레벨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350만 이상 한번 찍어볼게요. 왜냐 마초가 워낙에 점수를 못 먹는 캐릭터에 대한 어떤 여러분도 고정관념이 박혀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지금 반에 반턴도 안 했는데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스트레스가 몰려와. 한 대 더 맞으면 안 돼. 어, 크로노클랑 좀 먹으세요. 위로 가거나. 아이씨 철갑이 자식. 가만히 있어라 좀. 기집애도 아니고 왜 자꾸 너 가출했냐? 어우 위험해. 아 됐다. 오씨. 우와 뭐야 존나 웃기네 씨. 우와 봤어요 여러분? 뭐 저런 싸가지 없는 녀석이 다 있냐? 야 맞을 거면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저거. 사기꾼 아니야? 천하의 사기꾼. 여기서 에너지 무조건 먹어야 돼.
아니 노물이야 노물. 와 필살기 두 개나 써버렸네. 하나도 안 쓰려고 잡으려고 했는데 계획이 조금씩 틀어지고 있네. 좋됐다 씨. 계획이 조금씩 뒤틀리고 있어요. 괜찮아요. 원래 여기서 한 40만 정도 기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레벨이 한 10이나 그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좀 꼬였어. 자 여기서 바로 앞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다립니다. 하, 그래도 지금 원래 마초보다 점수가 10만 점 높은 겁니다 여러분. 10만 점 무시 못합니다. 상업적인 게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마초 10만 점 정말 무시 못해요. 어씨 에너지. 한 30만 6만점 7만점까지 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먹자 코스인데 한 5만점 정도 얻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거 100개 가지고 안된다 진짜. 왜냐하면 일반적인 한국적인 거 너무 빡세다 이거. 인간적으로 아니다 한 37만점 오반가? 아니 오바 아니야 오바 아니야. 한 레벨 그러면 한 레벨 7이 되거든요. 그치 레벨 7이네. 37만점까지 얻을 수 있겠다. 기도 뭐 1석2조예요 아 1석3조네. 레벨업도 하고 점수도 모으고 거기다 기까지 채우는 1석3조. 레벨 작업이 중요한게 어차피 보스야 쉬우 여기만 넘기면 보스야 쉬우니까. 와 나 근데 죽다 살아났다 아까 전에. 그나마 마초가 좋은게 앉아서 공격이거든요. 앉아서 공격 36만까지 먹었죠. 왜냐면 시계 나오면 시계 하나 써버리면 개손해니까. 아 4만점 정도 먹는세요. 4만점 아씨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슈퍼보스 잡을 때 기가 북한 정도 모였습니다. 아 30만 되겠네요. 30만 되네. 자 마초 여러분 전세계 어느 누구도 이런 이런 극한 플레이 안해요. 이거 도는 거 자체가 극한 플레이야. 제 멀칭값이 떨어졌어. 이거 멀칭 걸렸다. 막지마. 이런 녀석들은 멀칭값 떨어졌고 얘 점점 여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저 요령이 없었거든. 요령이 좀 생기는 것 같아. 아 봐봐 이게 완전 뒤에 있는 거는 커트를 못한다니까 씨. 얘가 존나 무서운 게 아니라 저 기술 자체 맹점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완전 그러니까 저게 기술이 양사이드 커버가 확실하면 이게 정말 귀여운 기술이야. 이거 아무도 안 써요. 마초가 유전돼도 그만 이유가 있어요. 안 쓴 이유가. 근데 왜 안 쓰는지 아실 것 같죠? 레팔이네. 그리고 여러분 하나 팁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점수 작업과 상관없는 건데 시계를 쓸 때 있잖아요. 절대 0이 된 상태에서 시계를 쓰지 마세요. 0이 됐을 때는 0이 됐을 때는 시계 자체가 안 먹힙니다. 시계를 던져도 시간이 안 차요. 그러니까 0입니다. 시계를 쓸 거면 2초 아니면 1초 좀 위험하고 한 2초나 3초 때 남았을 때 쓰세요. 그게 안전합니다. 특히 이 점수 먹자를 할 때 시계 아이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버려야 되는데. 다 먹자. 아. 굉장히 장기리스입니다. 원래 마초가 좀 스캔 플레이가 가능한 좀 캐릭터인데. 자, 여기서 짤짤이 통해서 길을 딱 세 칸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어차피 여기서 빨리 보스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아,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아이씨, 큰일 났네. 좀 많이 때려 먹어야 되는데. 하, 씨, 좀 다른다, 씨. 오, 저랬다. 와, 저밖에 못 때렸어. 기사, 그냥 기 쓸게요. 아이씨. 가지가지 한다, 씨. 지랄하네, 씨. 뭐야? 이 쓰레기. 와, 양아치네. 저런 거, 저런. 양아치 집 봤죠, 여러분? 못 봤어요? 핵양아치네요. 본인이 양아치라는 인증했어요, 방금 플레이로. 저걸 건너뛰어 버리네요. 진짜 너무하네. 그냥 보란 듯이 건너뛰어버리네. 와, 나 완전 바보 만들어버려. 나만 순간 바보 됐어요. 와, 고맙다. 바보 만들어졌어. 와, 근데 이 세 번까지 버티네. 뭐야? 아, 뭐야? 아이씨. 아, 이것도 괜찮네. 차, 얘는 왜 이렇게 점수를 작게 했을까? 레벨 10이긴 한데 짤짤이를 못해요. 뭔가 핸디티, 뭔가 팔을 원하는 대로 못 쓰는 느낌이야. 핸디캡 배치하는 느낌이야.
올래? 야, 같이 맞아야지. 와, 얘는 다섯 방 버티네. 오, 얘 많이 버티는데? 여섯 방 버티네요. 아이씨, 공기 워낙에 느리고 텀이 많으니까. 와, 진짜 욕 나온다. 이거 안 맞아도 될까? 90%가 이거네. 아이씨. 얘한테 지약이다. 와. 이거를 지금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굿데이 커맨더님? 이걸 알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사악하다. 와. 정작 본인은 안 하실 거면서. 우리 어떻게 이런 거 보여달라고 할 수 있지? 야, 나 이제 보답은. 앉아서 하면 점수가 안 돼요. 그거 몇 방 못 버텨요. 앉아 공격이 워낙 세기 때문에 몇 방 못 버텨. 연습하면 안 돼. 이거 연습하면 진짜 기기 부순다니까. 연습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부숴버린다니까 진짜. 야, 이런 괜히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진짜 기계 부술 수도 있다니까. 이게 그 연습할 수 있는 강도의 축이 아니라니까. 기술 자체가 병맛인데 컨트롤에 무조건 한계가 있지. 황충보다 훨씬 안 나, 초성보다도 더 안 나와요. 사람들이 감 못 잡네, 확실히. 감 못 잡아. 안타까워, 다른. 자, 여기서 시계 하나 쓰겠습니다. 잠깐만요. 빨리빨리 돌릴게요. 뭐야. 오씨, 아, 뭐야, 아이. 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맞죠? 오씨. 아, 김흥국 진짜 씨. 아, 흥국이 진짜 씨. 죽을려? 아, 존나 집불 안 되는 가드 안에 진짜 씨. 가드 할 거면 제대로 하던가 씨. 어설프게 씨. 어거지를 한번 막아가지고. 가드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씨. 뼛속부터 변박 같은 녀석. 이게 점수가 좀 되거든요. 여기에서 마초 기준으로 한 8만 점에서 9만 점 정도 획득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여기 69만 점이었는데 아마 여기서 레벨 14가 될 것 같아요. 되나? 어, 씨, 많이 못 얻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마초의 앉아 공격이 생각보다 파워가 세요.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장비는 저기 세 방이 맞거든요? 세 방이 죽어요. 리치가 길고. 이게 세 방이 죽고 두 방이 죽고 차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만약에 그 장비처럼 세 방이 죽었으면 이게 점수가 좀 덜 했을까? 2, 3만 점 더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두 방이 맞고 죽기 때문에 더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차라리 이때 앉아 공격이 파워가 약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까지 다 계산을 해요. 굉장히 좀 사소한 것도 다 물고 늘어져야 돼요. 지금 저 나뭇가지는 안 깨내놨습니다. 아, 봐봐. 공격이 딜레이가 있으니까 저게 원래는 저걸 못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토질났잖아요. 원래 좋은 극을 못해야 돼. 얘 공격이 얼마나 틈이 많으면 저는 콕콕 찌는 공격을 성공을 시키냐고. 저게 성공이 되면 안 된단 말이지. 저게 성공이 되는 것 자체가 이 공격의 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어? 공격 틈이 많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 거죠, 저게. 내가 어떤 사람 보면 맨날 이 사람 맨날 징징대겠네 이렇게 생각했다. 이 자식 그게 아닌데 캐민더님 거기 압도한 대우를 해주셔야 돼. 100개 가져가지고 안한다. 아니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 해봐야 알아요. 근데 사람들 안하거든. 문제는 이게 사람들이 전혀 안하거든. 갱문이 부자의견이에요. 광탈거지님한테. 왜냐하면 이게 막 그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냥 누가 봐도 좋아하는 영상이 있고 그 사람만 보는 영상이 있어요. 딱 그 사람만 보는. 이거는 딱 커맨더를 비롯해 몇몇 좀 변태같은 몇몇분들만. 아니요 막초가 성능이 저렇다기보다는 검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뭐 이렇게 스킵을 하면서 점수를 좀 포기하고 점수 작업이나 레벨 작업 포기하면서 그냥 마초가 가진 어떤 점수의 한계성을 인정하면서 그냥 콤보 쓰면서 이제 되거든요. 아 맞다 그게 있지. 레벨 15 만들어야 돼. 맞아. 아 맞다 레벨 15 만들어야 돼. 레벨 15 만들면 좋은 게 있어요. 뭐냐 레벨 15 만들어야 돼. 생각해보면 레벨 15 만들어야 돼. 레벨 10 무조건 만들어야 돼. 형님 먹으세요. 왜 그러냐면 레벨 15가 되면 저 갑옷의 사정 그 채용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돼요. 보통 여기서 레벨 10이 될 게 막무한데 레벨 15를 만들어주면 물론 레벨 한 15간 85만 점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예상하는데 레벨 15가 빠른 녀석은 74만 점 정도 만들면 레벨 15가 되거든요. 근데 마초는 워낙에 경험 많은 경험치를 요구하는 터라 일단 이 한국 해봐야지. 자 소마토 뽑자. 레벨 10으로 만들어야 돼. 저 얼음을 깰 때 레벨 10으로 만들어야 돼. 지금은 딱 이쁘게 걸렸네요. 굉장히 이쁘게 걸린 거예요. 아 레벨 15가 딱 됐으면 좋겠다. 동물 들어가기 직전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레벨 15가 되면 갑옷 하나 낚일 수가 있어. 마초한테 갑옷 하나 낚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투석기를 다 깨는 것이 아니라 어, 뭐야? 아 너무 빠른데? 빨리 갈게요. 워낙에 기니까. 어, 아 뭐야 씨. 아 쌀벌레 같은 애. 아 스킵을 하면 안되겠다. 쪼그맨한 것도 맞으면 안돼. 나 마초지. 나 자꾸 나 헷갈려. 나도 모르게 제그인 너한테 크로네카 먹으세요. 짱짱맨이 먹으세요. 나도 모르게 헷갈린다. 뭔가 마약에 중독된 것 같아. 약물 중독 환각 증세를 보여. 폭풍이 질풍이 뭐세요? 이러면 안 돼야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환각 증세를 보여. 레벨 15가 돼야 되는데. 아 여기서 좀 만들고 갔으면 좋겠다. 안 되나? 모르겠다. 보자 계산을 하자.
갑옷 하나 쓰자. 쓰고 두 개 만들고 여기 저 안에 들어가서 세 개 네 개 오케이 오케이 좋아. 어차피 막판은 보장이 되니까 검이 있으니까 마초이라는 마초가 검을 질 수 있다는 그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잡는다. 기는 다 모았네. 희소식은 기는 다 모았어. 최숨실 육성 이강님, 톰카자스키님, 오렌지님, 모모님 오세요. 와 레벨 15 왜 이렇게 안 되냐? 진짜 중요한 건데. 아 이거 안 맞는 것 봐. 누구를 맞고 누구를 안 맞고 씨. 씨 저런 게 어딨냐. 오케이. 아 레벨 10이 되니까 저게 그게 있네. 갑옷 하나 껴고 이거 한 대만 턱 건드리면 깨질 거야. 레벨 15 만들어야 돼. 제발 레벨 15 되라. 와, 왜 이렇게 안 되냐? 와, 얼마나 점수를 얻어야 레벨 15가 되는 거야? 거의 간당간당한데? 와 도대체 커트라인 몇 점이야? 거의 다 달았는데? 마초마 이거 너무 인간적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어 됐다 됐다 와 딱 됐어 딱 됐어 딱 됐다 와 다행이다 개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와 나 죽을 뻔했어. 씨 죽을 뻔했다. 씨 와 나 진짜 무슨 뭐 나 무슨 킹오파스 콤보 쓰는 와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냐. 어 나 이따 찰고 봐야겠어요. 찰고 봐야겠다. 씨 와 살고 볼게요. 어씨. 됐어. 괜찮아요. 와, 나 저 콤보 말할 줄 몰랐어요. 콤보. 씨. 파워드 진짜 죄송해요. 그래도 에너지 밥이다. 여기서 이 보스한테 한 대도 맞지 말고. 아이 자식. 아 위험해. 그냥 진짜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템이 지금 많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보스는 야비를 통해서 한 대 남았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보스에서 여시 안 맞네.
다만 보스 공략이 있다는 게 난 성우 쪽에 너무 좋아. 자, 3타 시대로 막으면 어떡하냐. 원타기 기사하냐? 그쵸. 꼴값 떠나. 아니, 이제 아마도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오지? 착각했다, 씨. 괜찮아, 또 안에, 저, 밖에 나가면 또 한 개 나오고, 와. 아, 나 죽을 거기 벌써 두 번이나 있네. 두 번이나 있어, 네. 오우, 저거 만든다. 아이씨,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저 삽 그거잖아요, 여러분. 치사병들이 왜, 치사병들이 왜 감자 볶음이나 제육 볶음 할 때 왜 300이브 만들 때 그 쓰는 거 아니야? 대형소대다가. 아이씨, 이게 왜 나가냐? 치사 지원 나가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896이 저거 쓰면 896이 생각나는 거. 똑같이 생겼잖아. 아이씨. 왜 이렇게 짱나냐? 어, 왜 이렇게 많이 맞냐? 아니, 그냥 가자, 씨. 다 피하네, 씨. 아이씨, 속수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이제 100만이 돼야 되는데. 딸판 보스 한 대 더 맞춰. 됐어. 완벽하게 잡을 겁니다. 그나마 보스한테 안 맞고 이제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게 그나마 마차한테 얼마나 큰 장점이죠. 가도 안 가나고. 마차 안 무서워. 아니, 저 하우도 안 무서워. 오! 당했다, 씨. 깨알 같은 깨알 같이 다 먹어지고 좋아요. 정말 짠돌이 같아. 정말 알뜰하게 벗겨 먹네. 쟤네들 그냥 쌩까고 지나가야 되는데 쟤네들 두 마리 한 마리 다 2,500점이거든. 그 두 마리 5,000점이잖아. 전광석화 같은 카드 타임. 아, 너무 노가다다, 이거, 씨. 와, 기술이 너무 늦게 나와. 기술만 빨리 나오면 이게, 나 커버를 칠 수가 있어요. 저게, 다 커트 당해. 타이밍 자체 개쓰레기를 저거, 씨. 컴퓨터한테 자꾸 기회를 주네. 이 판은 어차피 천둔서가 있으니까. 거저잡기고. 기회를 제대로 주네요. 괜찮아, 이게 있으니까. 그래도 나한테 믿는 구석이 있어.
유격이거든. 아마 이거 쓰고 가보면 레벨 한 20이 될 거야. 갑옷 하나밖에 안 썼다는 게 굉장히 마초 입장에서 굉장히 희소치이기 때문에. 걸렸다. 걸렸어. 정말 오랜만에 그래. 맨날 폭콤도 들어가니까 영상 찍는다고 한동안 계속 폭콤으로만 봤거든요. 여기서 아마 레벨 18 정도 될 것 같고, 클리어 점수 받으면, 오, 세 마리 좋아. 오, 좋아. 한 번 더 세 마리. 계속 세 마리씩 나오면 안 되나? 계속 세 마리씩 나오면 안 돼? 계속 좀 세 마리씩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16이야? 와. 이게 16이래요, 여러분. 이게, 제갈량이었으면 20이었는데. 제갈량 20입니다, 여기서. 아니, 제갈량은 똑같은 점수를 20이에요. 제갈량은 똑같은 점수로 20이야. 보스 잡을 때는 완벽하게. 보스 잡을 때 좀 평소보다 신경을 더 쓰면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보스 잡을 때 조금만 더 신경 쓰자. 조금만 더 신경 써. 그 방법 해봐. 그렇게 가자. 그래. 몹한테 맞는 거 어쩔 수 없다. 보스 잡는 거를 좀 완벽하게. 더 쥐어 짜자. 나 자신 더 쥐어 짜는 거야. 어? 빨래 짜듯이 더 쥐어 짜는 거야. 날 수건에 생각하고 평소에 한 10번 감았다면 오늘은 20번씩 감는 거야. 보스 잡을 때. 원래 반대를 하는데 몹 잡을 때 완벽하게, 보스 잡을 때를 좀 널널하게 한 편인데 반대가 돼야 되네. 이거 하면 레벨 18, 18 안 되나? 오호, 18이 안 되네. 됐다. 여기서 20만 들어. 오케이, 깔끔하죠? 자, 한 마리 먹도 남김없이 맛있게 싹싹 긁어 모아.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 있어줘요. 영상 찍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뭐 할 게 있어가지고. 10초면 돼. 됐어. 자, 게임 진행할게요. 오, 레벨 20이다. 근데 그래봤자 100점씩 올라가. 점수 100점 똑같아. 보통 레벨 20 되면 평타 점수가 300점이 되거든요. 마초, 그러니까 제갈량과 마초 그리고 장녀를 제외한 나머지 캐릭의 모든 캐릭터 기본 평타 점수가 300점이 돼요. 그래서 레벨 20 되면 오히려 점수 작업을 하기가 훨씬 유리한데, 근데 마초는 똑같이 100점입니다. 커맨드만이라 좀 쉽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커맨드가 위아래거든요. 필사기가 아래 위에요. 간혹가다 나도 모르게 아래 위에 맞춰버리 필사기 나가잖아요. 이게 커맨드가 거의 겹치다시피 하니까 나도 언제 필살이 될지 몰라. 필살이 하면 나한테 된다. 필살이 몇 번 나올까?
야, 아직 한참 남았네. 이제 반았네. 이제 반았어. 아씨, 까마득하다 씨. 아이씨, 콤보를 맞았다. 와, 저거 씨, 컴퓨터가 커트 가능하다는 자체가 놀랐다. 저는 저급한 몹 자체한테 커트 돼가지고 맞는다는 것 자체가 놀랐다. 빨리 잡자. 시간 남을까? 여기 한 마리 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좀 고무줄처럼 탄력이 없을 줄 알아요. 됐어. 아, 이게 아까 저기에서 내가 안젯살 안 했으면 타임오버 때문에 죽을 수가 있었어요. 저게 적절한 안젯살. 봐봐, 파워 세네. 어, 얘 다스방 버튼이에요? 야, 이게 얼마만에 모른 만피야? 얼마만에 본 만피야? 와, 반갑다 만피. 개반가워. 와, 여기 좋은 자리네. 와씨, 야, 컴퓨터 숭고를 쓰는 시간 주네. 진짜 고문인데 고문. 와, 고문이. 그니까 왜 기분 나쁜지 알아요? 이게 원래 안 맞아도 되는 걸 다 맞아주고 있기 때문에 기분 나빠요. 점수 몇 점, 몇 백 점 넣겠다고. 원래 안 맞아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 다 안 맞아도 되는 거야. 근데 괜히 아크로박티 저거 뭐지? 괜히 어? 저 공격 저거 쓰겠다고 씨. 공격은 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잡자. 여기 그냥 잡을게요. 시간이 필요하네. 이 플레이는 아, 나 진짜 씨. 아, 진짜. 플레이는 요 한 번은 끝이다. 두 번 이상 안 한다. 이제 몇 년 만에 하는지 모르겠다, 이 플레이가. 뭐 이런 걸 참 구땡이도 참 개짜다 맞죠? 다른 캐릭으로 차라리 점수 먹지 않으면 내가 충분히 보일 수 있는데 시간 걸려. 스트레스 좀 덜 받아라. 어떻게 얘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 와, 봐봐. 저 공격이 무적이야 돼. 그래야쓸만해. 발동속 조금만 빨라지고. 무적이 아니니까 씨, 공격이 다 치고 들어오잖아. 맞죠?
아, 무적이 아니니까 다 치고 들어오네. 진짜 김준수님 먹으세요? 계속 이제 허리업에 시잘릴 거예요. 왜냐면 시간을 굉장히 수건 쥐어 짜듯이 쓸 거기 때문에. 얘 몇 방 버티지? 네 방 버티나? 두 방 버티고. 네 방 버티네. 검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도 얘는 가드가 없다는 게 참 다행이다. 가드를 해버리면 넘어가질 않으니까 그거 잘 맞아. 에휴, 잔매를 맞는 거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그냥 마초의 숙명으로서 그냥 거둬들일 수밖에 없네.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겠다. 내가 마초를 했으면 이렇게 점수 작업하는 이상 이 공주 이거 2회전 제비 공격 제비도이 공격 쓰기로 마음먹은 이상 어쩔 수 없다. 맞는 거 한두 대 맞는 거야. 이제 저 맞는다고 죽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내 보수장에 저걸 쓰는 건 아닙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자. 점점 나도 웃긴 게 수궁이 되고 있어. 플레이에 수궁이 되고 있어. 극한 부정을 하다. 오케이. 4피. 아, 보스 잡으면 200만 넘을 것 같은데요? 웬만한 제갈량보다 지금 더 높은데? 지금 원래 점수가 100만 남짓이 돼야 되거든요? 마초가? 근데 폭검도 토럼 점수가 정확하게 90만이에요. 아니, 90만 3만? 90만에서 90만 3만. 못 믿겠으면 제가 최근에 포크노트 최고 난이도로 최고 난이도로 온 게 있어. 한 마리 줄게. 한 마리 죽을 게 있는데 그거 보시면 점수가 여기 현재 93만점 70만점 차이 나죠. 레벨은 7업 차이 날 겁니다. 7에서 8 차이 날 겁니다. 레벨 한 15 됐겠네. 이렇게 잔매를 만든 건 그냥 어느 정도는 마초라는 캐릭터에 그냥 맞춰가지고 인정을 하는 수밖에 없네요. 스스로 그냥 이런 잔매를 만든 건 마초에 그냥 어쩔 수 없는 옷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제가 인식을 해야겠네요. 그냥 계속 왜 맞을까 이렇게 고민할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투정 부리면서 투정을 부리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때 이 컵했더니 이걸 사줘 하신. 자, 이 보스는 3타씩 이렇게 담았네. 자, 내가 아래 있고 적들 저기 위에 있으니 내려올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 진짜 죄책감에 괜찮아요. 끝나고 도둑히 챙겨주시면 됩니다. 올라올 때 그리고 4탈 때리시면 안 돼요. 왜 4탈 때리면 안 되냐면 마초의 4타가 마초의 4타가 마크가 늦게 나와요. 그러면 얘가 저 공중 돌기 저거 저 공중 회전 공격으로 커트를 해버리기 때문에 왜 핀치플이 안 터지지? 오 뭐야? 골 때리네. 참 골 때린다. 크리도 안 터지는데 필살기 피해버리네. 누구한테 배워친 건 거냐? 아 그런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골 때리네. 진짜 골 때리네. 초선. 야, 완전 날강도 같은 캐릭터네. 날강도 같은. 야, 초선 그렇게 안 봤는데. 내 실망이다. 버리고 이거 쓸게요. 여몽은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태평 요술. 여기 쓰면 저 뱀하고 저 화나이그스 독수리를 10마리 가까이 잡을 수 있어요. 지금 8, 9, 10, 좋아요. 10마리면 5000점, 5000 곱하기 10, 5만점이죠. 5만점 얻으려면 저 공준 제비도이기 저거 100번을 성공시켜야 돼, 100번을. 근데 이 마법체 간다로서 그냥 5만점을 그냥 낼름 가져가는 거잖아.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상관관계를 점수로 적절시켜야 돼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할 때 책 존나 아까운 책, 그러니까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저 녀석들은 굳이 책이 없어 잡을 수 있는 녀석들이죠. 물론 독수리가 좀 땅나기 보이긴 하지만 어느정도 숫자가 있으면 한두 대 많은 선에서 책은 안쓰고 잡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저는 점수를 모든 그 기준을 점수로 잡고 있기 때문에 망치는 나중에 이제 막판에 가시면 전기통하는 길이 있거든요. 바닥에 전류가 흐르는 길이 있어요. 다른 루트 그 길을 갈 때 이제 열쇠로 쓰입니다. 근데 망치는 당장 마초한테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리고 전기 마법이나 얼음 마법을 세게, 세지게 한 효과가 있어요. 던더로 치면 이어링 같은. 어휴. 던더로 치면 그 전기 지팡이하고 얼음 지팡이 합친 효과예요. 전기랑 전기 지팡이랑 얼음 지팡이 먹으면 그 특정 전기 마법하고 얼음 마법 쓰이잖아요.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망치 먹으면 망치에 원래 하나밖에 안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망치 한 개라고 숫자가 떠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곱하기 10이라고 떠요. 전기 마법이나 얼음 마법 써버리면 뭐 장각시나 얼음 마법인 장각시나 전기 마법 홍속공 있잖아요. 그거 써버리면 한 개 쓸 때마다 이제 저기 디스카운트 되는 거예요. 여기 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먼저 전기통하는 건 예외. 그러니까 그 홍속광하고 장각시 두 개만. 근데 맞춰야 어차피 홍속광이나 장각시를 둘 다 먹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봉입니다. 어, 랄라리님 어서요. 어? 아, 맞네. 죽겠다. 너무 하치거리했네. 적중률이 왜 이렇게 떨어져? 세 번밖에 못 맞췄어. 아, 얘는 스타트들이 스타트 맞추는데. 게다가 많이 맞았어. 아. 아, 정말 철같은 진짜 시체끼. 이거 시계 나오겠다 이거. 어, 뭐야? 바람을 착살도 해. 계속하던 상황까지 됐습니다. 와, 철갑다. 어? 아, 나 왜 이러냐? 정신 안 차리냐? 맞아야 될 게 있고, 안 맞아야 될 게 있고. 아, 정신 안 나네. 정신 안 차려?
씨, 이거 원래 쉽게 잡았었는데, 근데. 아, 시계 써야 되네. 족같네, 진짜, 씨. 아, 지금 욕 나오려 그래요, 지금. 시계를 쓰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계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별거 아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계가 나중에 점수 잡고 점수 먹자 하려고 5만 점 날려버린 거예요, 저한테. 제 입장에서는. 이 쓰레기 같은 녀석이 진짜 5만 점. 피다머니 5만 점 날, 5만 원 날려버리겠습니다. 이거 이 몸값이 5만 원도 안 한 녀석이, 씨. 아, 죄송해. 이 녀석은 나중에 파리로, 파리처럼 달려 삐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개졌어요, 저거. 아, 재울 수 없어, 씨.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지금 닭다리가 3개 정도 먹을 수 있거든요, 생각해봤을 때. 3개. 보자. 누구지? 개까지 하면 4개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아, 저 짜증나. 아, 나 진짜 이씨. 아이, 빈틈만 오는 거 진짜, 씨. 아. 개 빈틈만 오는 거. 어떡하면 좋니, 이거. 빈틈 덩어리군요, 씨. 어? 미치겠네, 진짜. 와, 이 족밥 찌끄레기 진짜. 진짜. 가찬다, 가찬아, 진짜. 까부는 꼬라지 보면 가찬아요, 진짜. 아, 이 난쟁이 똥자루 같은 녀석, 씨. 뒤지고 싶어, 산정했구나. 아무것도 아닌 녀석이, 씨. 개 피레미 같은 녀석이. 인간 패기님 어디세요? 어서세요. 인간 패기님 그때 파이 받으셨습니까? 제가 보내드렸는데. 아, 다섯 개 선물 감사합니다. 중포르 파이 받으셨어요? 전 성공적으로 보냈다고 뜯긴 떴는데, 받는 사람이 성공적으로 받아야죠. 아, 받으셨어요. 실행해 봤어요? RG 풀고, 안 됐다고? 안 됐을 리가 없는데, 진짜 몇 개씩까지 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용법 알고 쓰신 거예요? 한글판 이제 나왔습니다. 동물 잡을 때는 이게 좋아. 동물 잡을 때는 좋아요. 아씨, 또 아니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빨리 취소할게요. 안 좋습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오락가락했나 보군요. 안 좋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안 좋아요. 너무 많이 흩어지네요. 너무 많이 흩어지기 때문에 안 좋아요. 다리를 아, 다 빠져나갔네. 와, 공격이, 얘는 또 공격이 진짜 엄청 빨리 들어가니까. 와, 진짜 지약 오브 지약이다, 진짜. 그냥 여기서는 괜히 이거 하다가 지금 게임 말아볼 것 같거든요. 개 말아볼 것 같은데 내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스 만나기 전까지. 굉장히 중요한 코스라가지고, 진짜. 와, 이가 갈린다, 이가 갈려, 진짜. 이거 이런 거 다 처음 하냐, 진짜. 진짜 이거 난 솔직히 안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누구지? 아까 따라 하신다고 하신 거 그랬죠? 그때 커맨더님? 택도 없으면 솔직히 이거 따라 한다고? 이제 하다가 중간에 떠버려요. 이거 따라 하려면요, 제 기준에 봤을 때 노다이 해야 돼요. 노다이 해야 돼. 노다이 하고 도대체 할 것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야 할 수 있어요. 그냥 고작 원코인
네, 원코인 그 근처까지 간 상태에서 가면 진짜 폭발합니다. 진짜 장담합니다. 이거 진짜 하는 거랑 보는 건 차이가. 왜냐면 지금 맞는 게 다 이거거든요. 지금 나 지금 계속 데미지 맞는 게 다 저거야. 그 막 진짜 어거지고. 인내심 한계가 아니라 인내심이 없어요 그냥. 혹시 이거 한 나무 자체 5배야. 한 나무 자체 5배야. 이게 공격이 너무 늦게 나오기 때문에 특히 저렇게 빨리 나온 녀석은 그냥 스나이핑 제대로 다 가지. 저도 이렇게 궁시렁거리기 싫은데 너무 진짜 한 번씩 이렇게 우라통이 치밀어요. 저도 저도 진짜 하기 싫은데 궁시렁거리기 싫은데요. 오죽하면 이러겠어. 오죽하면. 그래도 얻은 건 있으니까 다행이야. 확실하게 죽어. 아, 사망. 원래 여기서 저거 안 쓰는데 에너지를 먹으려고. 하, 꺼져 이 자식아. 씨, 아무 도움 안 되는 녀석. 바퀴벌레 같은 녀석. 어, 숫자님 뭐세요? 어, 토할 것 같습니다. 토할 것 같아요. 아직 한참 남았다는 사실 토할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만렙 찍겠나? 보통 만렙도 못 찍고, 마초 같은 게 만렙도 못 찍고 원컹이나 그런 거 많은데, 만렙을 볼 수 있네요, 만렙. 대단한 엄청난 현명이다. 와, 만렙을 맞추고 만렙을 볼 수 있어. 까만색. 아, 왜 이렇게 말차 맞아? 뭐야? 이제 아씨. 와, 이 자식. 와, 이 개쓰레기. 와, 쓰레기. 와, 이 개쓰레기 봐. 이거 하는 짓거리 맞죠? 인성 쓰레기 어떻게 하면 좋죠? 와, 드럼이야. 와, 털. 야, 씨, 아이템 다 써버렸다. 씨, 괜찮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잡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다 필요 없고 잡았다는 사실이 중요해. 좀 웃기잖아. 아, 웃기잖아. 아끼잖아. 바른다.
이거 아껴야 돼. 연꽃 아껴야 돼. 연꽃 하나가 중요한 시기다. 자, 누구지? 허저만 잘 넘기면 크게 힘들 밖에 없을 것 같네. 아, 왜 이렇게 안 맞냐? 정열매님 오세요. 정열맨님 반갑습니다. 오세요.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 주말 편한 주말 보내세요. 정열맨님. 네, 붉은맨. 플레임 프라이데이. 피피네. 플레임 프라이데이. 나가지마. 와씨. 오, 왜 이렇게 잘 튀어나가냐? 진짜 양아치다. 와, 이런 핵양아치. 800 아니다, 이거는. 800 가면서 양아치다. 할부지 가면서 양아치. 와, 진짜. 할부지 내려와서 원포스 조인트 까시죠. 할부지야, 할부지한테 못 때리는 기회 주실게요. 원펀치 달려야 하십니다. 원펀치 달려야 합니다. 어때요? 할부지 못 때리고, 내가 한 방 때리면 돼요. 아니면 할부지 두 방 때리세요. 나 한 방 때리면 돼요. 바다 향판 합시다. 아니면 제가 하계 올려탈게요. 할부지 내려와서 피해보세요. 얼마나 잘 피하는지 모르겠다. 한 방이라도 절 때리면 할부지가 있는 겁니다. 아스 되는데? 어, 뭐야? 아, 진짜 씨, 가지가지 한다, 이제. 아, 나 진짜 씨. 아, 할부 진짜 씨. 좀 내려서 좀 바닥에 못 때리나? 밟았으면 좋겠다. 스트리트 파이터 왜 여러분? 스트리트 파이터 왜 잡으면 바닥에 일정 시간 패대기셨을 때 밟고 막 콤보 추가 타 때릴 수 있잖아요. 이 게임도 그랬으면 좋겠다. 너무 신사적이야 씨. 너무 노인 공경해. 노인 공경. 저런 할부지 따위는 너무 노인 공경할 필요가 없는데. 인성 자체 걸러먹었는데 꼰대 짓이 나오고. 개 꼰대 짓이 나오고.
화살 떨어진 것 같은데, 저 지역에 있는. 허저만 잘 넘기면 될 것 같아. 허저. 진짜. 후방 커버가 좀 더 커지겠어. 아, 이 시간 한대 치면 안 되네. 와, 봐봐, 저 찍. 저 공격 맞을 필요가 없는 공격이거든요, 이게. 저거 맞는다는 자체가 구족이야. 저 공격 아예 맞을 필요가 없는 공격이에요. 오, 무서워, 씨. 가까이 붙지 마. 아이고, 아, 나온다. 겁 먹었는데, 일부러 안 쓰는 거야, 점수, 스코어 얻기 위해서. 우리 굿데이 커맨더 위해서. 일부러 삽질하면서 말해주고 있어. 점수 몇 백원 더 뽑으려고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면서. 얼음검하고 전기검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면서. 몇 명 맞았지? 괜찮아요. 하고 나면 엄청난 보답을 낼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조다시. 잡을 수 있어요. 전략을 세워가면서 해야겠다. 무조건적인 점수보다는. 어, 시계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아, 막 썼지네. 자, 이게 점수 자리. 한번 패턴 걸 때마다 2400점. 또 뭐 이거 시계도 쓰고. 이거 하나 정도 모이기 쉽네. 여기도 점수 먹자 자리입니다. 저 위에 투석기를 안 없애면 계속 저렇게 중간하고 상단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밑에서 이제 몸이 이제 돼지가 두 마리씩 나와. 시계 하나 있으니까 쓰면 됩니다. 시계 안 나와요.
160만까지 만들어져. 기도 모으고 레벨업도 하고 3렙만 보너스를 볼 수 있겠네. 뒤가 뭐야. 흥행수를 쓰지 말걸 그랬나? 좀만 참으면 돼요. 좀만 참으면 돼요. 나도 힘들어. 진짜 이게 11만까지 모을까? 261만. 와, 기 다 채웠네? 짱이다. 한번 잡고, 바꾸자. 이제 아마 시간 뜰 거예요. 좋아요. 아우, 허저 불고기 맛있네. 역시 허저는 저렇게 맛있게 익혀 먹어야 맛있어요. 허저 거 잘 잡아. 무얼리 먹으세요? 괜찮아요. 제갈량 제갈량만 하면 쉬워요. 오, 좋겠네. 야인데 일로와 일로와 돼지. 아유, 빨리 들어오고 있어.
와 시간 봐자. 시간 나오는 것 봐. 씨. 3명 보너스는 볼 수 있겠네. 3명 보너스는 볼 수 있겠네. 죽으시지? 좀 죽어주시죠. 댓글에 분명히 누가 들어오니까 도대체 이거 만들어서 누가 이거 만들라고 한 사람 누구야 하면서. 이거 이래 한 사람 누구야 하면서. 이런 생 노가다 플레이 사주 한 사람 누구야. 오 잠깐만 아프다. 아 너무 힘들어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 오늘은 그래 렉이 없네 아프리카. 아씨 마추 자체가 힘든데 씨 거의 요걸로 왔어 요걸로 씨. 근데 나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나도 쓰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어요. 나는 안 맞는 요령. 나는 안 맞는 요령. 그냥 계속 맞아가지고 짜증 엄청 냈거든. 나는 안 맞는 요령이 됐어. 그렇게 생겼어. 에이 진짜 근데 완전 노가다. 기술 자체가 존나 쓰레기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다 쳐맞아요. 미션입니다. 누가 걸었어요. 그 미션을 걸어서 성공하면 엄청나게 상응한 데크를 해줘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예, 점수 먹자를 해야 되는데 마초 가장 점수 많이 모을 수 있는 스킬로 점수 한번 대박으로 뽑아달라 해가지고 이게 유일하거든요. 요걸로만 가야 돼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키는 대로. 요걸로만 순수하게 요걸로만 가야 돼요. 여러분들 봐도 노가다잖아. 죽을 거면 네 번 있었지. 저는 오죽할 거야 지금. 이런 거 다 맞잖아 지금. 이게 나에게 평범하게 쓰면 안 맞는 건데.
아 뭐야 이 자식. 아 똑같이 쓰레기가 씨. 어 저 봐봐 미쳤냐? 아 죽겠다. 아 죽겠네. 어 이 저 봐봐 더 많이 맞았네. 아 봤어요 그거. 그 캔슬 콤보로 하는 거거든요. 기포 캔슬을 하는 거 플러스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걸로 550만 점까지 해봤어요. 그 사람이 하는 방법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게 아마 저 사람이 말씀하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950만이니까 최종 점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 950만. 그 오락기 실기로. 그러니까 마메가 아니라 마메라고 뭐 PC로 하는 이렇게 에뮬레이터 플레이로 진행을 한게 아니라 실제 실기로 카메라 찍으셔가지고 옆에서 저도 봤어요. 하도 바로 보라고 해가지고 자꾸 그거 가지고 비교하길래 짱나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듣는 거야. 유튜브에 치면 안 나와요. 그 중국 유튜브에 쳐야 돼요. 중국 유크라고 중국식 유튜브가 있거든요. 거기 쳐야 돼요. 유크라고 짱깨 유튜브에요. 짱깨 유튜브. 짱깨 즐들라라. 짱깨식 유튜브. 유튜브거든요. 유튜브로 치면 생각보다 성공적인 플레이가 별로 안 나와요. 그렇게 많이 안 나. 거기다가 유튜브로 치면 거의 대다수의 플레이가 제 관량이에요. 그거 제가 봐서 알아요. 오, 보너스 탔네. 책 써야겠다. 바비 책. 바비 써야겠네. 아, 수, 살아야겠네. 너무 많이 맞았는데. 빛 좀. 관리 좀 해야겠네. 세상이 워낙에 날고 기는 고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야 뭐 신경 안 쓰는데. 조밥집 끓이기가 씨. 꺼져 이거 씨. 뭐 아무것도 안 녀석이 진짜 씨. 존나 까부네.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씨. 장판기로 도망가죠. 일부러 도망가게 한 거죠. 죽일 수 있거든요. 불쌍해서 살려준 겁니다. 아씨 실수한다 진짜. 야, 뒤진다. 자꾸 이래 까불면 성질 그러면 죽는다. 한 번 가지고 이제 조심하라. 족밥 위원한테도 지금 점수 좀 뽑겠다고 지금 한 방에 안 죽이고 지금 아껴서 지금 때리고 이게 안 맞아도 될게 한 80%예요. 안 맞아도 될게 아크로바틱 하면서 만든 거죠. 저희가 80%가 80% 대부분이죠.
내부를 해몽해줘. 아크로바틱 공격하다 다쳐맞아요. 위험하다. 여기 너무 웅장 같은 데라 가지고 위험하네. 350만 힘들겠는데? 점수가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지? APM도 이랬는데? 이게 한 개인가? 아닌데? 아, 존나 많이 들었다. 오! 미친 새끼. 됐는데? 좋았어, 다 잡았다. 뭐야, 저 술 먹었나? 뭐 술 먹은 것 같은데? 마약 중독된 것 같은데? 야, 진짜 힘들게 잡는다, 힘들게 잡아. 방금도 죽을 뻔 했다, 씨. 310만, 320만. 저 350만 힘들 것 같아. 한 340에서 30. 여기 전, 여기는 전, 전, 전에 뭐, 뱅글뱅글 잡는다고 하더라도. 아, 봐봐. 이 커트가 가능하다니까, 이게. 기술 개쓰레기다, 진짜. 완전히 병신 만들기 딱. 누구도 커트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짜증나네. 그, 왜, 장비, 그, 공중에서 때리는 거 이 정도 아니거든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얘는 진짜 너무 병맛이에요, 지금. 화딱지 난다, 와. 반피 이상 따다 하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아, 짱나네. 이 자식들 나도 완전 바보 공부. 완전 이것이 벌레 버릇이 구나, 이 자식들. 집에도 벌레면서. 반피 따랐죠? 그냥 FM도 잡겠습니다. 존만한 새끼, 씨엇 뜨거. 개벌레 같은 새끼, 벌레 같은 새끼. 잡거, 씨. 한 대도 안 맞고 갈게, 보스까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새끼, 씨. 존나 까부네, 진짜, 씨. 어우, 씨. 벌레 새끼야. 죽을래? 어우, 진짜 개 쌍벌레 같은 새끼. 짱구벌레 같은 새끼. 아무것도 안 되었어요. 원래 하던 대로 할 겁니다. 아, 짱구. 커맨더님. 이제 이거 만약에. 진짜 씹어라. 마지막에는 점수 작업 못하겠어. 아, 빡쳐가지고 뺑글뺑글뺑글 못하겠어. 신강지. 보스 잡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잡을게요. 나는 천하의 명으로 도적을 전달한다. 어째서 너희가 몸을 의지해오지 않느냐. 닥쳐라. 너희는 한의 재상이지만 한의 도적들이기도 하다.
제발 안 죽으려고. 에스 악스네. 끝났네. 원래 한 방에 끝낼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삑사리가 났어. 입치키님, 유튜브 보고 없는 다리님 오세요. 만났나? 아, 토한다. 나 두 번은 못한다 진짜. 두 번은 못해. 아. 337만 정도. 어. 이게 노다이. 아, 힘들어. 아, 이 상욱증이 끝나면 이 피로감이 장난 아니에요. 아, 저번 350만 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했지? 어, 커맨더님 세상에 2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건 너무 힘들었어요. 2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다시는 안 할 것 같아. 당분간 이 플레이 요구하지 마세요. 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